27년 된 방학동의 숨은 보리밥 진짜 맛집. 정많으신 할머니께서 운영하시는 저만 알기 너무 아까운 할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집밥 같은 진정한 보리밥 맛집을 오늘 소개할게요. 방학동에 아는 분들은 이미 다 아는 맛집이에요. 골목에 있어서 처음 오시는 분들을 찾기 힘드니까 제가 자세한 주소는 밑에 남겨둘게요. 식당 내부로 들어가면 정말 할머니 집에 놀러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메뉴는 추어탕과 보리밥, 단 두 메뉴만 판매하세요. 가격은 7,000원이에요. 오래전부터 다닌 단골집이고요. 저희 식구들 모두 사랑하는 맛집이에요. 나물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나물은 그때그때 살짝 달라져요. 신선한 제철 나물이에요. 고추장, 된장, 간장도 여기서 직접 만드셔요. 그리고 여긴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는데요. 집된장으로 끓이셨고요. 살짝 짭짤한 게 밥 비벼먹기 좋은 용으로 나온 듯해요. 시골 할머니께서 끓여주시는 맛, 엄마의 손맛, 구수하고 진한 게 정말 맛있어요. 큰 대접에 신선한 나물과 고추장, 들기름, 된장찌개를 넣고 비벼줍니다. 인심이 얼마나 좋으신지 밥도 반찬도 정말 푸짐하게 주시고요. 모자란 거 없는지 계속 물어봐 주시고 리필해 주세요. 밥, 나물 전부 무한 제공입니다. 들기름은 직접 짜오신대요. 나물 반찬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메주를 직접 쓰시고 그 메주에서 뺀 간장으로 모든 반찬 양념을 하십니다. 이 영상 보고 있으니까 제가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요. 그리고 또 이 고추장. 고추장이 정말 맛있어요. 다른 데서 먹어볼 수 없는 맛이에요. 고추를 곱게 빻아서 만들어 부드럽고 많이 맵지도 않아요. 진정한 할머니 손맛 고추장이에요. 신선한 나물은 간도 세지 않고 적당해요. 재료 본연의 맛을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으세요. 정많으신 할머니께서는 진짜 손주나 자식 대하듯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시면서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모자란 거 없냐고 계속 물어봐 주시는데 자꾸 더 주고 싶어 하세요. 이런 맛집 찾기 힘들어요. 신선한 제철 나물, 구수하고 진한 할머니의 된장찌개, 집밥 같은 맛이 그리우신 분, 할머니의 정을 느끼고 싶으신 분, 자극적인 음식에 질리신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27년 된 숨은 진짜 보리밥 맛집 한번 드셔보세요.